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돌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배현진 의원이 이제 갓 국회의원이 돼서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앞서 배현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문체부가 대한항공과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기내 식비 항목이 6,292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자 이준석 의원은 대한항공이 기내식 수의 계약한 게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마땅히 다누림 건설이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 계약한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역공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장 이 사안에 끼어든 사람 보십시오. 배모 의원, 뭐 박모 의원 뭐 다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의회가 다수당이 절대 다수당이 야권인 상황 속에서 이거 1대1로 들어갔다가 윤석열 정부 수의계약 다 파헤치면 이거 정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무식한 돌격을 왜 하냐는 거예요. 저는 배현진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배워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. 우리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제 올해 등원을 하셨어요. 그래서 올 말에 국정감사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충분히 연말에 국정감사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. 근데 아직은 그 운영이나 국회 운영이나 이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이 정상의 외교에 관한 그 이제 대통령실 프로토콜. 그 당시 청와대 예산과 영부인은 엄연히 말하자면 민간입니다.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 배현진을 위한 외교 예산을 갑자기 책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 똑같은 얘기예요. 배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언제든 본인이 자료 요구를 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서 확인하라라고도 덧붙였습니다.